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며 그 곁에 하와를 두셔서 둘이 함께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명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인생이 열립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틀어지고 고통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데 서툴기도 하고 함께하는 것을 힘들게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장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는 고국으로 부인의 시신을 운고해 가는 것입니다. 비용이 5,000불 정도 듭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이 신성한 땅에 여기서 장례를 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불과 150불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내 아내를 고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의사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장례하시면 150불이면 될 걸 왜 5,000불씩 쓰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땅은 예수님께서 장례 지내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룩한 땅이 아니오. 나는 내 아내가 부활할까 봐 걱정이 많다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시거들랑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있는 어느 교회 집사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남자가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사랑에는 실패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은 이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로 명쾌하게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첫째입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보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에 더하기 사랑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아가서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주 말해야 될 참으로 아름다운 말 한마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함께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면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말씀이 정말 감동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신분이 낮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자신보다 힘이 있고 높은 사람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면 힘 있는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고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다고 해야 될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아주 시골 처녀, 볼품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술람미 여자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자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이야기는 아가서 1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햇빛 아래 나가서 하도 그을러서 피부가 검게 변한 시골 처녀, 포도원을 지키는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존귀한 솔로몬이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측을 해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술람미는 수넴 지역으로도 생각되는데 어쩌면 그곳에 솔로몬의 포도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한가한 시간 솔로몬이 포도원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거기서 햇빛 아래 그을린 채로 일하고 있는 술람미 처녀를 보았겠지요. 궁궐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 아름다운 아내들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되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솔로몬은 기꺼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삭막한 세상의 이야기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 가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고단하고 험난한 인생길을 혼자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쓰러지셨을 때, 힘들고 어려워 눈물 흘릴 때 누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던가요? 그래서 함께 가고 계시다면 큰 복을 받으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우리 인생의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중학교 3학년 4월 초부터 몸이 많이 아파서 11월 말까지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고생을 하느라고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적으로 제가 온전한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지 못한 공부를 한 달 동안에 했지만 저는 1차 시험에 보기 좋게 낙방했고 2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1차에 낙방했다는 아픔이 남아 있었는데 어느 공휴일 버스 정류장에 나갔더니 1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초등학교 친구들, 남녀 학생들이었습니다. 반갑게 만났습니다.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할 일이 없어서 함께 가자고만 하면 당장 따라 나섰을 텐데 아무도 저보고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1차에 붙은 애들이고 저는 1차에 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서클을 만들어서 그날 어디 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떠나가고 저만 텅 빈 정류장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산수도 가르쳐주고 내가 반장할 때 자기는 분단장 했으면서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나. 그 섭섭함이 막 가슴에 아픔으로 다가왔고 나중에는요 괘씸한 생각이 들면서
막 원한이 생겼습니다. 두고 보자. 지금은 제가 훨씬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언제나 성공만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떨어질 때도 있고, 직장에서 밀려날 때도 있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 재산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언제부턴지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자존심에 우리 각자 스스로가 연락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하죠. 어느새 외톨이가 되고, 나도 이름이 있는 존재건만 내 이름으로 불려진 적이 까마득하게 먼 일처럼 되고, 없던 이름이 하나 새로 생기죠. 김혼자, 박혼자, 혼자입니다. 밥도 혼자 먹고 혼자 살고. 여러분, 사회 경제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삶이 편리해진 면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얼마나 고독하게 되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26.8%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우리에겐 없지만 이웃나라 일본에는 그가 태어났을 때, 그녀가 태어났을 때 웃어주면서 너무 좋아 울기까지 하면서 그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해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험난한 인생길 수십 년 살다 보니 한 사람의 생명이 촛불처럼 꺼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도 한 명도 그 곁에 지켜보는 이 없이 너무나도 눈물겹게 혼자 숨을 거두고 인생을 끝내는 고독사가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힘내, 일어나,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함께 갈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관에서 함께 갈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행을 출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따라가던 사람들 흠이 많고 연약하여 수도 없이 쓰러지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걷던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우리가 그 다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사는 삶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저는 그 사람이 다른 이들과 함께 내려갔으면 강도를 만나지 않았거나 피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도 강도가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며 그를 발견했지만 그들은 쓰러진 사람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불리운 그 사람은 쓰러진 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주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길에서 강도 만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서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에까지만 데려다주고 당신의 볼일이 있어서 따로 떠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천국문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길은 술람미 여자에게 솔로몬이 손을 내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누가 있겠으며 우리보다 더 초라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곁눈질도 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셔도 괜찮은데 주님은 멈춰 서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건져서 함께 가는 동행이 되게 해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함께라고 하는 동사를 제외한다면 그 핵심이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1장에서 함께로 시작해서 마지막 28장을 함께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한 마태복음이 맨 끝장 끝절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지 않거들랑 언제나 손 내밀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하시고 많은 책들을 써내시는 정진홍 선생님께서 쓰신 인생의 마지막 길은 혼자 가야 한다는 참 슬픈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분이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걸어가는 900여 킬로의 길을 걸으면서 떠오른 감동들을 적어내려간 책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행문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걸음은 혼자 가야 한다. 얼마나 쓸쓸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해서 멀리들 떠났습니다. 두 사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먼저 떠납니다. 그러면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의 길은 혼자 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이해하는 이야기죠. 인생이 너무 외롭고 서글프고 너무나 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슬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지막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혼자 남겨지는 마지막 길에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 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는 연로하셔서 혼자 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수십 년 이어오던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최후의 순간에도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겠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걸어가게 되길 기원하고, 그제 우리가 할 일은 많은 동행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누군가 다른 이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동행이 생겨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가면 행복하고 함께 가면 살 뿐 아니라 결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복음 전도자 썬다싱 선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한 추운 어느 날 그는 친구와 함께 4-5천 미터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보라가 몰아치고 온몸에 뼈가 다 얼어붙는 그 혹독한 추위 속에 길을 걷다 보니 저만치 거무스러운 물체가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다가서서 보니까 길 걷던 사람인데 아직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친구는 이 사람은 이미 다 됐으니까 포기하고 우리 빨리 가자는 것이었고, 썬다싱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언쟁을 하다가 결국 친구는 혼자 살기 위하여 길을 떠났고, 썬다싱은 쓰러진 뻣뻣한 그 사람을 억지로 등에 업고 그리고 한 걸음씩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걷다 보니 저 앞에 또 하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는데 다가서서 보니 살겠다고 먼저 떠난 그 친구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썬다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을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걷다 보니 그 몸에 열이 나면서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체온에 의해서 업혀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나니 함께 가면 살고 혼자 가면 죽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함께 가지 못할까요?
그 사람 나랑 너무 달라요. 그 사람은 성격이 이래요. 난 그 사람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함께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너무나 쫓기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좀 이해해주기도 하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독의 시인으로 불리는 김현승 장로님은 실제로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7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수로 계시면서 연구실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커피를 좋아하셨던 그분은 손님을 안게 한 다음에 친히 커피를 내려서 따끈따끈한 커피 한 잔을 그 앞에 가져다 주고 커피에 잔이 비어지면 다시 또 커피를 계속 따라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커피를 정성껏 내려서 손님 앞에 차 한 잔을 갖다 놓는데 7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7분은 낭비였을까요? 이 바쁜 세상에 쓸데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커피가 앞에 놓여지기까지의 그 7분은 여유요, 기다림이요, 사랑이요, 상대방을 향한 환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7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는 그 여유로 인하여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 나누는 이야기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7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조금 이해해주기도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7분이 아니라 700날, 7000날이라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는 동행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고 해서 꼭 그가 내 곁에 육체로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멀리 떠나시기도 합니다. 또 교역자들도 선교사가 되어 가시기도 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최근에도 유재경 목사님이 대전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가는 분이 아닌가요? 아니요. 안부를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산다면 우리 공간은 서로 다른 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먼저 살고 세상을 떠난 그분들은 나랑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요. 한경직 목사님도 그 후에 영락교회를 섬기다 떠난 믿음의 많은 선배들, 하늘나라에 가 계신 그분들도 지금 우리와 시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영적으로는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로마 제국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만찬 예식을 1년에 몇 차례 공동묘지에 가서 행하였습니다. 공동묘지에는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순교한 누구누구누구도 묻혀있고 먼저 떠난 신실한 성도들이 누워있는데 거기 가서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과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동묘지에서의 성만찬을 행하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인생의 맨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남게 되는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후회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나? 한 손은 쓰러졌을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며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기 위한 손이고 한 손은 쓰러져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의 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이 손과 이 손이 우리의 두 손이 다 사랑으로 힘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 함께 가시고 이 손으로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서 함께 가심으로써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